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의 기출문제로 다시 여러분 찾게 됐는데요. 일단 문제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가지만 당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올해는 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요번에 국시가 완벽하게 바뀐 거 아시죠? 네. 모르셨어요? 국시가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국시 문제를 낼 때 각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뭐라고 띄웠냐면, 그동안의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를 내라. 또 그동안의 범위랑은 전혀 다른 거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시를 본 친구들이 전부 다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공부했던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교수님들이 올해도 문제를 내실 겁니다. 우리 서울시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였었던 그런 계속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을 낼까봐 혹시. 왜냐면 거기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네, 이것도 문제 내볼만 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문제를 내시면 우리 모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인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가나 기본적인 건 꼭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뭐 환경 같으면 수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수치, 연도 이런 거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나머지까지 외우긴 진짜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지역사의 마인드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의 마인드를 갖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감이라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시 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되게 잘 봤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못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잘 봤다는 친구들 보면 이게 보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던 거 감으로 예를 들어서 했던 거 같고 웬만한 문제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역사의 마인드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계속 마인드는 어떻게 키워요? 문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되 절대로 정답을 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 이거구나. 주민의 요구를 중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보기에 주민의 요구가 나와. 그럼 무조건 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읽어보고 주어진 보기 4개 중에 최선의 답을 고르셔야 돼. 이게 이제 지역사의 간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때리는 건 절대로 안 돼. 감으로 이거, 그러니까 때려서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덜을 많이 괴롭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질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저도 무서운 겁니다. 뭐지 이게? 이런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평상시에 좀 많이 괴롭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당부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오늘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조금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20문제를 풀 때 17문 만에 풀어라. 그리고 집에 와서 미리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풀다 보면 어때? 조금 유주해지면서 책도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럴까 봐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 2년 전 문제를 따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출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제가 오늘 나눈 유인물에 그 가운데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초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보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미리 풀지 마시고요. 여기 오셔서 푸시라는 거죠. 오셔서 쉬는 시간 내내 딱 풀으라고 제가 2년도 거를 미리 뗐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하는 작전이거든요. 이 작전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조금 고민해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을 겁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가서 뭐를 치면 되죠? 진심은 통한다는 진통카페가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진통카페. 여기 들어오셔서 제발 여기 오셔서 뭐라고 쓰시냐면, 다른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만 답변해 주세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 이거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풀이 하다 보면 되게 정말 바쁘거든요. 거의 저는 새벽 2시까지는 잠 못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시간이 없어. 제가 좀 자주는 들어갈 겁니다. 평상시보다 자주는 들어가지만 제가 대놓고 답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문제 올리시면 이걸 또 답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근데 만약에 제가 좀 한번 훑어보는데 답변을 잘못 얘기했어. 그럴 때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카페를 좀 많이 애용하자. 그래서 이제 카페 자체를 활용하면은요,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겠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하냐면, 이제 이럴 겁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기출문제를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면 이론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예전에는 이론 부족한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론이 부족해도 오시면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이론을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바가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보강을 하든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처음 들어가는 데가 이제 개념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개념 그 다음에 역사 얘기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이론 얘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간호과정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간호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그냥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과정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돼. 맨 처음에 간호과정 첫 번째 순서 뭘까요? 사정. 그 다음이 진단 또 그해 옳지. 그 다음이 수행. 그 다음이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뭐 다 많이 나옵니다. 요 수행만 빼놓고 다 나옵니다. 그죠? 자, 특히 진단에서는 무슨 진단? 네? 무슨 진단? 우리 지역사에서 쓰는 진단. 무슨? 예, 오마하 진단. 오마하 진단에 대해서는 예전엔 정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마하 진단에 대해서는 좀 깊게까지 제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죠? 맨 처음이 목표 설정 나옵니다. 목표 설정도 요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표 설정, 뭐, 다음 중 가장 목표가 잘 짜진 것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확률일 것 같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목표. 수행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와서 이건 뭐 그냥, 그렇고. 아, 수행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정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안 나올 건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 게 평가 부분일 겁니다. 평가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 우리 이제 나눠진 유임을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사정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과정의 사정 부분 첫 번째 순서에 사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자,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뭐가 도출이 된다고요?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결국 요 세 개가 사정 부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 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자료는 솔직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 또 다른 말로 직접 자료와 간접 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면담, 설문지 조사, 참여 관찰, 차창박 조사 다 묶어서 무슨 자료를 할까요? 이게 1차 자료 또는 직접 정보 수집, 뭐 직접 자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간접 정보 수집이 이제 2차 자료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에 발령을 받았어. 제일 먼저 뭐부터 활용할까요? 예, 간접 정보 수집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얻어지 못한 자료가 있어. 그럼 1차 자료로 들어가는 거지. 1차 자료 중에서도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예, 차창박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 그렇죠? 자,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하다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뭐죠? 맨 마지막 네, 설문지 조사를 맨 마지막으로 한다. 순서 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하고 나면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 자료 분석하는 순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 해놓고 이거 순서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자, 제일 처음 무슨 순서? 예, 분류 단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분류를 했어. 그리고 나면 요약 단계. 각 분류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요약 단계가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왔죠. 요약 단계. 이거 무슨 단계예요? 편하, 그림, 그래프를 작성하는 단계. 이게 요약 단계예요. 편하, 그림, 그래프를 작성하는 단계.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죠? 비교 확인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냐면 과거의 우리 또 다른 지역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확인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가 결론 단계. 어떻게 결론이 내릴까요? 어떻게 결론이 내릴까요? 응? 어떻게 결론이 낼까요? 왜 답을 못하세요? 건강 문제 도출로 결론이 내리는 거죠.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강 문제는 솔직히 우리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할 일만을 뽑아내. 그게 간호 문제 도출해서 진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간호 문제 도출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각종 법규, 지침서, 뭐 내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간호 문제를 도출하는 거지. 자, 간호 문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간호 진단을 내리는 거죠. 자, 간호 진단은 아까 여러분 얘기한 거죠. 오마 진단을 쓰고 있다. 자, 오마 진단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자, 맨 처음에는 영역. 그렇죠? 두 번째는 문제. 세 번째는 수정인자. 네 번째는 뭐예요? 증상과 증후. 예, 요 단계 외우세요.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영역은 모두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환경, 사회, 심리, 생리, 건강 관련 행위. 네 가지 어떻게 써는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모두 몇 개 문제냐면 44개. 어떤 책에서는 몇 개 문제라도 나왔었어요. 42개.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두 개 다 알아두세요. 42개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44개라고 하는 학자도 있구나 해서 외워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하고 나면 수정인자. 자, 수정인자는 두 개에 대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문제의 대상자가 개인이냐, 가족이냐,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거냐를 구분하는 거죠. 자,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에게 일어났어. 그럼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심각도를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엔 대상자고 심각도를 규명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심각도는 뭐냐면 이 일이 건강증진에 관련된 거냐, 또는 잠재적인 결핍이냐, 또는 실제적인 결핍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실제적인 결핍하면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나 건강증진하면 우선순위가 좀 다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고, 수정인자를 하고, 네 번째 단계가 증상과 증후. 그래서 증상과 증후는 제가 일어날 때 그랬을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쓴다. 뭐 마당에는 개똥이 들거리고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 그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뭘 쓸까요? 가정은 그 집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내가 간호과정을 적용할 거예요. 그럼 뭘 쓸까요? 예? 유병률, 예, 발병률 이런 걸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유병률은 뭐 몇 퍼센트다. 또 발생률은 몇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는 거지.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 증상과 증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내리고 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요.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거 세 개. 한론이 제시한 거, BPRS 방식, 블리안트 방식.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에 패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었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또 거기 또 그 가로놓게 해놨을 겁니다. 그쵸? 자, 문제 심각도.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이론에도 나왔을 겁니다. 한론에 나와 있나요? BPRS에 나와 있나요? 브리한트에 나와 있나요? 문제 심각도. 세 개 다 있습니다. 세 개 다. 그래서 심각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원동원성. 자원동원성. 누가 얘기했을까요? 한론이 얘기합니다. 한론. 자, 사업의 추정효과는 하나밖에 없는데, 추정효과. 예, BPRS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난이도는요, 난이도. 요것도, 얘는 브리안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안트. 자, 안 해오셨다는 거네, 지금. 자,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한론이 제시한 겁니다. 한론. 자, 6번입니다. 지역사회 관심도. 요게 브리안트입니다. 이거 우리 이론서에 다 있습니다. 자, BPRS 방식은 꼭 외우시라고 얘기했습니다. A 플러스 2B 곱하기 C. 자, A는 문제의 크기. 가로놓기 하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B는 문제의 심각도, C는 사업의 추정효과. 그 문제의 크기는 뭔데요? 옆으로 쭉 가시면 아, 유병률 발생률을 얘기하는구나. 심각도는 긴급성, 뭐 경제적 손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업의 추정효과. 이 중에서 가장 가중치를 많이 둔 거 뭐라고? 시 사업의 추정 효과에 가중치를 너무 뒀다. 자, 그냥 패치 모형은 두 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의 중요성, 또 하나는 변화 가능성. 자, 요거 이해되시죠? 알고 계시죠? 요거 두 개 외우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선순위 결정은 모두 네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렸고, 이 중에서 무지 중요한 건 BPRS.
이건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브리안트도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지무지 중요한 건 기본으로 외우시고 나머지 것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리해서 간호진단 내리고 여기까지가 진단입니다. 그리고 나면 계획을 하시는 거지. 자,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설정은 되게 중요하다. 시험 이제 점점 나오니까. 자, 일반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수단으로 표현한 예도 있고 결과로도 표현한 예가 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경우가 있고 원인을 해결할 목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셔야 돼. 자,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일반적 목표, 구체적 목표 중에 대부분 장기 목표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 목표. 일반적 목표. 그렇죠? 단기 목표는 구체적 목표를 할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구체적 목표는 1년짜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단으로 표현한 애가 있고 결과로 표현한 애가 있어. 대부분 장기 목표는 뭘로 표현할까요? 결과로. 그러나 1년짜리 단기는 대부분 수단으로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 해결, 원인 해결에서는 대부분 장기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기 목표는 원인을 해결할 목적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경상시 남천명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인병 유병률을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매년 2%씩 감소시킨대. 자, 요거는 일반적인 걸까요? 구체적인 걸까요? 예? 구체적이에요. 응? 이거 약간 일반적인 목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단 결과 뭐예요? 결과죠. 유병률을 어떻게 하겠다. 결과입니다. 자, 문제 해결 원인. 문제 해결이죠. 이제 문제 해결적입니다. 성인병 유병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구체적인 목표 설정할 수 있어요? 성인병 유병률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 또는 원인. 또 뭘로 하나 잡으실래? 성인병 유병률의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그렇죠. 성인병 유병률의 대표적인 게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잖아요. 또 비만도 있잖아요. 그럼 비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수단이 되겠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목표하고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좀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방법 및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거죠. 방법은 뭐고 수단은 뭐예요? 제가 방법은 네 개밖에 없다 얘기를 했는데 방법 뭐예요? 네 개. 직접 간호 제공, 교육, 또 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요 네 개가 방법이다. 나머지 몽땅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요건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들어가신 간호수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자신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자조정신이 배양될 수 있대요. 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조정신이 배양된대. 이게 뭘까요? 건강관리소 활동이지. 왜? 내가 오늘 보건소 내과에 가야 되겠어. 내가 내 몸이 아프니까. 자조정신이 길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방문활동은 자조정신 안 길러집니다. 그분이 찾아오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은 건강관리실 활동. 자, 2번입니다. 환경 위생 개선과 계속 관리할 목적으로 실시한대. 아, 환경 위생 개선 또 계속해서 관리할 거래요. 이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뭐 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방문입니다. 방문. 그 집의 환경위생 개선,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상자가 이용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대요. 아, 대상자, 환자가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몇 시까지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건강관리실 활동이에요. 자, 건강관리실 활동. 또 내가 직장 다니면 퇴근하면 보건소도 문 닫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자가간호 능력이 향상이 된대요. 어? 셀프케어 능력이 향상되는 건 뭘까요? 예, 계약입니다. 계약. 건강계약. 자,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 얼른 체크해놓고 얼른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대요. 아, 환자의 조기 발견, 역학조사 실시할 수 있는 거. 이게 방문이에요. 역학조사, 조기 발견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학조사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자, 여섯 번째입니다. 목표 달성이 촉진됨으로 경제적이래요. 목표 달성이 촉진됨으로 경제적이다. 예, 이거 계약입니다. 건강계약.
자, 일곱 번째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대요. 예, 집단 지도입니다. 집단 지도를 하면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8번. 해결 방안이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예, 집단 지도 들어갔지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수단 중에서 요즘 뜨고 있는 계약 좀 신경 쓰세요. 이 건강계약 좀 뜨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방문이나 건강관리실 워낙 유명한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매체 이런 수단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매체라고 합니다. 매체도 좀 써봤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보조자료로 흔히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 보조자료 주는 거 뭘까요? 예, 유인물이겠죠. 유인물.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가 갖게 되는 방문객에 대한 부담이 없고 가정 방문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이거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 사람 방문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응? 대답이 한 번도 안 나온다. 뭐죠? 이 사람 방문 먼저 방문부터 가는 건 아니지요. 예, 전화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분을 방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전화로만 관리를 해도 될지 이거를 정합니다. 예, 전화예요. 자, 2번 같은 건 좀 중요하니까 신경 쓰세요. 자, 3번입니다. 대량으로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대. 그래도 답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컴퓨터죠, 컴퓨터. 자, 네 번째입니다. 약속 날짜를 어겼을 때, 아, 이런 거 문장 자주 나오는데, 다음 날짜를 알려줄 때 쓸 수 있으나,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아니래요. 예, 서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편엽서 같은 거. 그런데 약속 날짜를 어겼을 때 다음 날짜를 알려주는데 많이 사용하는 건 뭘까요? 전화죠. 전화. 그거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긴급하게 알려야 할 지역사회 주민. 그래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긴급하게. 예, 방송. 방송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시각을 자극해서 그림과 글씨 다 나옵니다. 답은 게시판이죠. 게시판. 그래서 매체 활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간호방법 수단을 선택하고 나면 수행계획을 짭니다. 자, 수행계획 중에서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시험지에 좀 나와서 저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스와트 분석은 네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했을 겁니다. S는 장점, 우리 조직의 장점, W는 약점. 자, 그냥 결국 S하고 W는 우리 조직 내부의 얘기예요. 그러면 O는요? O는 기회, T는 위협. 그래서 O하고 T는 외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갖고 적당하게 짝을 지어서 SO 전략, 그 다음 ST 전략, WO, WT 전략. 자, 보세요. SO 전략은 자, 기회가 왔어. 그럼 우리 조직의 강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쭉 가시면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또는 공격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왔으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하는 거지. 그럼 ST입니다. 자, ST는 자, 위협이 왔어요. 근데 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게 시장 투입 전략 또는 차별화 전략. 우리 조직만의 차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차별화 전략. 자, WO 전략은 기회가,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요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약점 극복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방향 전환 전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무슨 전략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WT 전략은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거야. 가장 웅크러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어적인 전략이고 서비스 표준화 전략. 그러니까 결국 뭐와 뭐는 가장 반대일 것 같아. SO하고 WT는 가장 반대죠. SO는 공격적인 데 비해서 WT는 방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좀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또 위협이 뭔지 이런 거 모를까 봐서 그걸 써놨으니까 혹시 문제 푸시다 잘 모르면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냥 좀 간만 잡으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안 읽고 넘어갈게. 네모편은. 자, 이렇게 해서 수행 계획을 짜고 나면 평가 계획을 짭니다. 결국 평가 계획은 언제 전에 한다? 수행하기 전에 한다. 또는 계획할 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자, 그럼 평가 계획은 뭐 1번, 2번, 3번 보시면 되는데 평가 계획은 뭐를 결정하냐면 네 가지를 결정합니다. 평가자,
평가 시기, 평가 도구, 평가 범위. 이것도 또 시험문제 나올 수도 있다. 세상에 치사하게. 평가자 시기, 도구, 범위. 이거를 결정하는 게 평가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수행을 합니다. 자, 수행하는 방법, 아까 네 가지 있다는 거. 뭐 있었어요? 직접 간호 제공, 또 관리, 보건교육, 지역사회 연계. 요게 이제 수행입니다. 자, 그리고 엄청 어려운 이제 평가 단계로 들어갈게요. 자, 평가 단계에는 저 보면 모두 네 가지로,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구나. 보시면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반가로 이번에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 그래서 구조 평가, 가정 평가, 결과 평가 있고, 요거는 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반가로 2번은 중요한 거고요. 아까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는 누가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요?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하시면 되고, 반가로 2번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평가고, 반가로 3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그랬어. 평가 수준에 따른 평가. 이거는 반가로 3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평가 수준에 따른 평가라서 이거 한번 있습니다. 과정평가, 역량평가, 성과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정평가는 말 그대로 과정을 평가하는 거고요. 역량평가는 단기평가야. 성과평가는 장기평가. 이거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아, 성과평가가 장기구나. 그 다음에 도납에 대한 평가. 이것도 이따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요것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요. 자, 평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과정평가, 역량평가로 나눈대요. 과정평가는 말 그대로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야. 그렇지, 말 그대로. 역량평가는 다시 셋으로 나뉘대요. 산출평가, 결과평가, 역량평가.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산출평가는 단기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야. 아, 단기적인 평가구나. 산출평가가. 아까 요거 바로 전에 반가로 3번은 산출평가라는 단어 없었었죠. 거기서는 단기가 역량입니다. 역량. 그치? 요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두 번째 결과평가. 자, 결과평가는 장기적인 거야. 장기적인 거. 역량평가는 가장 오랜 후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산출평가고 결과평가,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 결과, 역량 중에서는 가장 단기적인 게 산출. 그리고 결과가 장기, 훨씬 더 장기가 역량. 이 세 개도 이렇게도 나누는구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절차는 좀 이따 할게. 그래서 이제 평가의 종류를 모두 제가 다섯 개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다시 오세요. 자,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는 제가 물고기 맨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투입에 대한 평가 있죠. 그 다음에 변환 과정에 대한 평가 두 번째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산출에 대한 평가. 이것뿐이 아니라 네 번째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 또 하나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있었습니다. 효율성 하면은 5분의 뭐? 투입분의 산출 하면 되고,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뭐였었죠? 요구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출이 있을 거고 요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산출이 요구도를 얼마나 충족시켜줬느냐, 이걸 보는 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 요게 시험 문제 좀 계속 나오는데 요게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있고요.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다섯 개 중에 답을 써주시면 돼. 1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차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는 거. 이게 뭘까요?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한대요. 뭐에 대한 평가가? 산출에 대한 평가죠. 산출. 목표 달성에 따른 평가.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된 노력,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비용으로 환산했대. 그리고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산출한다. 뭘까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효율성입니다. 자, 세 번째, 간호 제공자들의 간호 시간, 가정 방문, 횟수, 인력이나 물품 소비 정도를 평가했대요. 투입에 대한 평가지. 자, 네 번째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했대요. 이건 진행에 대한 평가겠죠. 말 그대로 진행에 대한 평가. 자, 5번입니다.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명이라면 전 고혈압 대상자의 몇 퍼센트인가를 산출한다. 이게 적합성. 그렇죠?
그럼 100명이라면 이 100명이 뭐예요? 주민이 100명이래. 이게 요구도죠. 요구도고 전 고혈압 대상자. 뭐 이거는 뭐 목표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10% 만 전 고혈압 대상자가 1000명이야. 그럼 몇 퍼센트 적합한 삽을 한 거예요? 응? 네, 10% 적합한 삽을 한 거죠. 그치? 요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자,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의 충족 여부를 평가했대요. 사업의 결과, 자원이 충족됐느냐 안 되느냐. 자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요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업의 결과, 요구도가 충족이 됐느냐. 뭐예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5번, 6번 추천한 거 아시지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적합성의 평가가 좀 힘들 거라고 얘기했더니 역시 그렇습니다. 자, 7번입니다. 목표 설치, 성취에 기여한 사항이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했어. 뭐 때문에 목표 성취가 됐지? 그 기여한 사항이 뭐지? 이거 확인하는 거. 뭐? 뭘까요? 목표를 달성했어. 어떤 것 때문에 목표 달성했지? 만약 목표를 달성 못했어. 어떤 것 때문에 달성 못했지? 그 요인을 찾아내는 거. 응? 이거 똑같아요. 뭐예요? 산출에 대한 평가예요. 산출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목표 달성했다 안 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달성했지? 뭐 때문에 달성 못했지? 이것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치? 그걸 우리 가치 판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가치 판단.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 6번, 7번 주춤합니다. 자, 8번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한대요. 진행에 대한 평가. 9번입니다. 가정 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를 모두 포함한 소비량을 산출한대요. 소비량, 투입에 대한 평가. 자, 10번입니다.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산출한다. 효율성에 대한 평가. 네, 조금 주춤해서 안 되겠네. 바로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여기서 잠깐만 줄일게요. 지금 또 갑자기 멍해지려고 그럽니다. 맞지요? 멍해지죠? 처음하고 눈이 다른데? 자, 일단 먼저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지금까지 한 거 갖고 풀 수 있으면 풀어봅시다. 지역사회 간호가정 단계 중 맞는 것을 고르래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문제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 주어진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선순위 결정이 먼저일 거예요. 요걸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결정했어. 그리고 나면 목표를 설정해. 목적을 설정해. 그러면 지금 1번은 어느 단계? 아까 간호진단 단계지. 그치? 진단 단계. 2번은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계획. 그러면 목적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방법 및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쵸? 마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수행 계획을 작성하시는 거지. 답번이 네 번째예요. 답번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가번, 답번 마번을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계획 단계. 자, 그리고 나면 수행해야 되겠죠. 계획 다 끝났으니까 수행. 그리고 나면 평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 간호과정을 진단 뭐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도중에 뚝하니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쉬운 겁니다. 요게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간호 과정 중 평가 절차요. 평가의 단계. 이거 아직 못해. 우리 아까 평가 하다가 말았거든요. 좀 이따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건강사정 시 가장 고려할 것. 자, 건강사정하는 거는 뭐예요?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찾는 거죠. 가장 고려해야 될 거 뭘까요? 예, 주민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답은 2번. 자, 4번입니다. 간호사가 가장 신속하게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거. 환경평가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가장 신속하게. 뭘까요? 차창밖 조사. 이런 건 당연히 쉽고요. 자, 5번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까 자료 수집할 때 뭐부터 사용한다고? 2차 자료부터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2차 자료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이죠. 사망률, 이완율. 그죠? 요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자료 조사할 때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가번, 지역을 시찰한대요. 이거 1차 자료지.
차창박 조사 같은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파악한 데 이게 뭘까요? 1차요? 2차요? 2차지. 이거 헷갈려 하지 마세요. 보건소를 방문하니까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있는 유병률 사망률을 내가 조사한 거니까 2차 자료를 활용한 거죠. 2차 자료입니다. 자, 참여 관찰 1차지. 자, 보건소 등에 기록된 자료를 이용해서 알아본다. 2차지.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딱 갔더니 선임자가 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문서를 내가 한번 이 선임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몇 차자를 활용한 거예요? 이것도 2차입니다. 2차. 내가 직접 한다고 해서 1차가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차 자료니까. 자, 7번입니다. 지역사회를 가능한 단시간, 단기간 내 빠르게 사정진단을 내려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좋은 거. 기존 자료 분석. 가장 빠른 거. 답은 1번이고요. 그렇죠? 자, 8번입니다.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면 어떤 자료? 아,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 수집했대. 뭐예요? 2차 자료.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이요. 지역사회 문제를 찾기 위해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여러 분포를 지도로 그리고 생산인구 등등 비율과 만성질환 이연 등을 연도별, 지역별로 구해서 펴, 그림, 그래프로 작성했대. 무슨 단계? 요약 단계죠. 근데 이걸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다음의 과정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요약을 했어.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이거죠. 그럼 무슨 단계예요? 비교 확인 단계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요 그림, 그래프, 와, 요약. 그래서 달랑 답 쓰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낚인 거니까 좀 신경 쓰시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10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지역사회 개념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제가 첫날 뭐 이론할 때 다 알려드린 거니까. 지역사회 개념이 가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세 가지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아, 아니지. 구기관 그 세 가지가 아니라 지역사회 개념 네 가지지. 네 가지. 잦은 상호작용. 또 공통된 문화. 세 가지 문화. 또 하나가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이런 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잘 정의한 거는 5번이죠.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함께 모여있는 인간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이런 것도 쉽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11번. 지역사회 가치, 규범, 권력 구조,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대표적으로 뭘까요? 참여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가치, 규범, 권력 구조 알 수 있는 거 직접 참여하면 알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금방 아셔야 되는 거고. 자, 12번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의식과 행태에 관한 자료 수집. 건강 의식, 행태. 참여죠, 참여. 참여 관찰입니다. 이제. 자, 요것도 쉬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 그냥 넘어갑니다. 자, 13번. 지역사회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사정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사정부터 해야 되는 게 있냐? 그러면 개인 상담을 계획한다. 각 가정을 방문할 계획을 한다. 지역사회 기존 자료 수집할 계획. 환자 상태 파악. 병의원 찾아갈 계획. 답은? 기존 자료부터 먼저 수집하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존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인재 진단, 오마 진단. 예, 첫째 수준의 영역은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자, 네 가지 영역 기억하시나요? 환경, 건강관리, 생리, 또 하나가 사회심리 영역. 이거 보세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에요. 네. 자, 15번입니다. 우선순위 설정. 제가 맨날 얘기했지. 우선순위 설정은 여러분 느낌이다. 이건 지역사회 마인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어진 다섯 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 뭘까요? 콜레라 환자 급증입니다. 급증.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노인인구 독감률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유행이라고 그랬는데 급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별로. 2번 아니면 3번인데, 그래도 3번 쪽에 좀 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또 나와요. 지역사회에서 우선순위 높은 거 몇 번? 3번. 헷갈릴 만한 거 있나요?
발생률이 낮은 이건 아니고 유병률이 증가해 관절염이고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지. 관절염하고 콜레라 중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콜레라가 높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17번 또 있네요. 자, 지역사회 기초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 대상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선 중에 가장 높은 대상자. 아, 이건 방문 쪽이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가야 될 거 뭘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선 중에 가장 높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먼저 어느 집부터 먼저 갈까가 아니라 그냥 해결해야 될 게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거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할까요? 가장 우선 순위 높은 거. 결핵 할까요? 장티푸스 할까요? 왜? 결핵 환자도 법정 감염병 맞죠? 장티푸스도 맞죠? 근데 장티푸스는 몇 군? 1군. 결핵 환자는 3군. 그래서 일단 1군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이런 가정을 방문했어.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 중에 갈 거야. 그런 다음 어느 집부터 갈까? 신생아부터 가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선 오늘 하루 중에 갈 것 같진 않아. 그냥 우선순위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4번. 자, 18번 또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간호 문제. 이것도 오늘 하루에 갈 것 같진 않아. 그쵸? 근데 어느 것부터 해결해 줄까? 우선순위. 예. 네. 그럼 뭐랑 헷갈려? 영아 사망률이 높다. 이거랑 헷갈리죠? 그럼 전염병 발생률이 20%다. 우리 이 감이 안 잡혀서 20%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건 10%라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아까 BPRS 방식 뭐예요? A 플러스 E, B 곱하기 C. 이 중에서 유병률 발생률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A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최고 점수가 1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병률이 또 유병률이 10% 이상이면 최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0%가 가장 높은 건데 20%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영아 사망률이 높다. 근데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건 전염병이니까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우선순위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또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19번입니다. 다음 상태를 가진 가정을 방문하고자 한다. 이건 하루 안에 갈 것 같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가장 A부터 가야 되겠죠. 근데 아기가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기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 아기 영아, 임산부, 결핵 환자를 맨 마지막으로. 답은 5번이네요. 이런 건 아주 쉬워야 됩니다. 자, 20번이요. 간호사업 계획 시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예, 자원의 동원 가능성, 문제 심각성, 또 우리 BPRS 방식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영향을 받는 인구,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범위 맞지요. 간호사의 관심도가 아니라 주민의 관심도겠지. 이런 것들은 낚이기 쉬운 거니까 좀 기억하시고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간호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자, 가장 긴급한 문제 아주 대놓고 다 나왔습니다. 자, 가범부터 바범까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거 뭘까요? 다범이지. 지역사회 인구 집단 전체 혹은 많은 수의 지역 집단에 영향을 한대. 유병률이 높은 거죠. 또는 발생률이 높은 거죠.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가범, 영유아 사망.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성 건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동기, 아동, 청년기.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만성질환.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과 가장 뒤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22번.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때 1순위.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23번. 자, BPRS의 건강 문제 심각성 판단에 고려해야 될 거. 우리 BPRS 하면은 A 플러스 2B 곱하기 CG. A가 뭐죠? 아까? 응? 크기. B가 심각성. C가 사업의 추정 효과. 이 중에서 B, 심각성 판단 시 고려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요 문제 헷갈리시면 안 돼. 아, 이 중에서 B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긴급성. 경제적 손실. 타인의 역량. 중등도. 건강 문제 크기. 건강 문제 크기는 어디에 속해요? A에 속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거 아까 나눠둔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인물에 처음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
자, BPRS에서 B번 문제 심각도에 관련된 거예요. 문제 심각도, 긴급성 있죠. 경제적 손실 있지. 타인의 영향 있고 중증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 문제의 크기는 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BPRS 크기, 심각성 또 뭐 사업의 추정 효과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건강 요구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뭐예요? 예, 1번이에요. 설사하는. 그럼 설사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5번,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답은 3번. 오마합니다. 자, 26번. 건강 위협, 건강 결핍, 미래 위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뭐 하는 중이야? 수정인자. 수정인자의 대상자 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심각도 구명하는 거잖아. 문제 심각도를 세기로 했잖아. 건강 위협 잠재적인 거죠. 건강 결핍 실질적인 거죠. 미래 위기 이거는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중에서 건강 위협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죠. 건강 위험하면 잠재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7개월 된 아이가 우유만 먹는다. 이거 잠재적인 거죠. 그냥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자, 2번 뭘까? 할아버지는 위궤양과 결핵이래. 지금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결핍, 실질적인 거죠. 세 번째, 납중독인 할머니가 빈혈이래. 납중독이고 빈혈이래. 그럼 이거는 실질적인 거죠. 건강결핍. X를 찍고 온 아버지가 약을 드신대. 약을 드신다는 건 결국 뭐가 결핵이 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건강결핍.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치? 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구나. 아시면 되고요. 자, 27번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목표가 갖춰야 될 거 두 가지 외워야 되는데 뭐였었죠? 앞자만 따서 관, 실, 관, 측. 또 하나가 스마트 원칙. 저 요 두 개는 좀 알고 계셔라 라고 얘기했을 거야. 요 두 개를 다 접목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죠. 1번 포괄성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된다. 스마트 원칙 중에 어떤 거였었어요? S에 관련된 거. 구체적이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 측정 가능성 M. 적극성이 뭐예요? A. 적극성 A. 성취 가능성 A. 이것도 성취 가능성 A. 그렇죠? 그리고 연관성 R. 그럼 T는 뭐죠? T는? 예, 시간이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은 1이고요. 이거는 스마트 원칙에 딱 적용하면 되겠네. 자, 28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목표 설정을 할 때 목표 진술이 올바르게 된 거. 다 단기간 목표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 또 낚이면 우리한테 힘들 텐데 일단 답은 몇 번 나왔어요? 4번이 가장 목표 같지요? 우리 목표 설정할 때 5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5개 뭐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 5개 구성 요소가 잘 있으면 된다 그랬어. 이 중에서 5개 다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 그쵸? 2006년 12월까지 등록된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실천율이 20% 증가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하고,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2006년이 언제인지 모르겠거든. 그치? 그래서. 그럼 요거는 아까 목표할 때, 수단을 목표로 한 거예요? 결과를 목표로 한 거예요? 응? 수단인 것 같아요? 결과인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당뇨 관리 실천율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수단 쪽일 것 같지 않아? 결과 쪽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면 당뇨의 유병률을 뭐 줄인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근데 약간 수단 쪽인 것 같고요. 문제 같아요? 원인 같아요? 응? 문제 같아요? 원인 같아요? 원인 같아요, 원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 일단 그래서 단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라고. 이제 답은 4번이에요. 자, 29번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목표 설정입니다. 자, 목표 설정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를 설마 2번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특정 집단이 원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그래. 그럼 특정 집단을 빼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게, 그러면 답이 2번일까요? 아닌 거 아시지?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사정이지. 그치? 주민의 요구도를 보는 게 사정이야. 근데 목표 설정은요?
주민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목표 설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것저것 다 봐야 돼. 그래서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진단의 결과에 근거해서 건강진단, 건강사정을 하는 거죠. 건강, 그러니까 간호과정을 해서 이것저것 다 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좋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30번 하나 더 하고 이제 좀 쉴게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계획하려고 한다. 계획 단계에서 제일 먼저, 계획 단계 제일 처음은 목표 설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좀만 쉬셨다. 마저 할게요.